사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7, 80년대에 발생했던 사고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도 매년 4천 명 넘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을 만큼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입니다. 하지만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도착 당시 의식 상태는 4에서 5등급 사이로 매우 중증의 상태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일반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판단 시기에는 아마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 몸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10배 이상.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두통, 구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감지하기 어렵고 체내 산소 공급을 막아 장기를 손상시켜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립니다. 저산소증으로 뇌, 심장, 뭐 근육, 뭐 신장 다 이렇게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옮겨진 곳은 고압산소 치료실. 원통기기에 들어가 일상의 1기압보다 높은 2, 3기압하에서 100%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26곳. 수도권에는 이곳 서울 한양대 병원 등 일부 병원에 이 같은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지만 모두 1인용이라 만약 수도권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면 한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동시산소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기가 있는 곳은 전국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등 총 9곳입니다. 충북, 전남, 경북의 한 곳, 전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스 중독, 잠수병, 화상 치료 등에 쓰이는 고압산소 치료기는 1인용이 2억, 다인용이 1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압의학 치료를 했을 때 수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고려한다면 이 챔버를 갖다가 병원에 비치하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치료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4천 명을 넘어섭니다. 전주에서 일가족 3명 사망도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딱 공기 딱 이미 돌아가시더라고. 해마다 겨울철이면 약 3천 명이 넘는 인명이 연탄가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던 시절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겨울철 단골 뉴스였죠. 창문을 열어주는 한편 몸을 따뜻이 해준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모습만 달리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방비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